자, 참가번호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표 듀엣 석화. 고려대학교 원예과 2학년 김성현. 고려대학교 영문과 2학년 김혜경. 김성현 군은요, 농담하고 넌센스 퀴즈에는 아주 도사라는 칭호가 있고, 네, 또 곁다리 붓기에 아주 일가견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김성현 씨는요, 이런 기회에 매스컴 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소원 풀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 그리고 김혜경 양의 점심은 주로 라보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라보떼가 뭐냐 그랬더니 라면 보통으로 때우기라고 하는군요. 네. 자, 오늘 기운 내시고요. 참가번호 7번. 김재태 작사, 김성현 작곡, 바람개비 인생. 대학가에서를 통해서 그 컨트리 음악을 대학가에 전부 다 보급시키겠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신 팀입니다. 네, 여자분이 석화. 기타를 메신 모습도 아주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경쾌했던 것 같죠? 네. 바람개비 인생이었습니다.